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또 가장 섹시한 남자의 이름을 올리며 화제입니다. 최근 패션 매거진인 그랑치아 프랑스는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12인의 명단을 발표했었는데요. 해당 명단에는 미국 배우 마이클 B. 조던, 브래드 피트, 이탈리아 배우 미켈레 모로네, 그룹 원 디렉션 멤버인 해리 스타일스 등등 손에 꼽으라 하는 대형 스타들이 올라간 가운데 유일하게 정국이 아시아인으로서 명단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19일 다른 매체를 통해 2020년 가장 섹시한 인터내셔널 남성의 선정이 된 바 있으며, 매체들 사이에서 정국의 섹시함은 유명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엔 스타 모니터에서 주관한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00인 중에 1위에 올라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1위를 하며 가장 섹시한 남자는 바로 정국이다를 다시 한번 증명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솔직한 인터뷰와 눈에 띄는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방탄TV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B의 제작의 멤버들의 역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들 중 이번 앨범 B의 타이틀곡인 Life Goes On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전반적으로 맡은 정국은 GCF, 즉 골든 클로젯 필름을 촬영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Life Goes On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 다르게 느껴졌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국은 확실하게 다른 것은 카메라가 좋아야 되는구나 생각했다라고 입을 열면서, 일단은 고수들이 장비를 더 탓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도 좋은 걸로 GCF를 찍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이번에 중요하게 느낀 것이 참 어렵더라, 어려워요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시놉시스를 짜는 게 되게 어렵고 곡 작업이랑은 좀 다르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정국은 편집 영상을 받아 감독님께 의견도 많이 냈고 립을 많이 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정국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라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소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다 라고 말해 팬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국은 아미들에게 정말로 저희의 노력과 피땀 눈물이 많이 들어간 앨범이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앨범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쓴 곡들 많이 들어주세요 라며 위로가 담긴 솔직한 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을 더불어 K-POP 시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음반과 영상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 기록에는 방탄소년단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7일 관서청은 올해 1월에서 11월 음반류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4.9%나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2,030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음반 수출액은 2017년 4천만 달러에서 2019년 7천만 달러로 불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억 2,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8.2%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야, 정말 올해 BTS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각종 신기록, 한국 최고 기록, 세계 최고 기록 정말 다 세웠었죠. 영상물 수출 규모는 지난 17년에 기록한 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천만 달러로 급증하는 파급력을 보인 바 있었는데요. 올해 지난달까지는 무려 작년보다 157.4% 증가한 무려 4,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음반류 수출은 CD와 DVD 같은 음반과 영상물 수출 신고 기준이며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 온라인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반의 최대 수출국은 2017년 이래로 일본인데요. 올해 수출액은 6천만 달러로 전체 음원 수출액의 48.6%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각각 1,700만 달러와 1,600만 달러가 수출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늘은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어 아마 이 활동들이 수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